지금 저희가 화이트닝을 마치고 식사를 하러 미드타운 근처 식당에 왔는데 오늘 영상도 알타 형이 간다. 미트 마니아입니다. 미트 마니아에서 맛있는 BBQ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저도 미트 마니아인데 어우 좋아라 어우 좋아라. 고기가 별로 없다. 아, 정육식당이라 이렇게 고르는군요. 아직 소고기가 아직 준비가 소고기 먹으려고 했는데 주라고 하면 나올 것 같은데요? 아 소고기 먹으려고 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아 바로 썰어서 주시는구나. 주문하면 안 돼요? 네. 올라가겠습니다. 깨끗하다. 이제 막 오픈하셨나봐요. 어우 넓다. 되게 넓다. 야. 우와. 샐러드 바도 있고 되게 깔끔하고 좋네요. 오늘 여기서 맛있게 식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피부에서 광이 나네. 일단은 소고기를 먹으러 왔으니까. 진짜로요? 또 이게 했잖아. 피부 했으니까 소고기 먹어야지. 대신 소고기 사줘야지. 저는 꽃살하고 안창살하고 부채살 이 세 가지를 600g 한근 먹자. 아우. 꽃살 하이짬그람, 안창살 하이짬그람, 부채살 하이짬그람. 그리고 식사는 이따 식사. 네. 고기 먹고 식사하는 거. 여기 샐러드 바 한번 가보자. 여기에 트러플 오일이 있으면 이제 대박. 오. 근데 없을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없어. 아 이런 게 좋아. 어우.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딱딱 골라서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요. 드레싱. 샐러드 드레싱 맞네요. 오, 팽이 버섯. 팽이 버섯? 일단 우리 먹을 거 좀 담고. 드레싱 많다. 여기가 룸, 이 거울이 룸이었어요. 어, 룸이네. 안 들려. 샐러드 가져가고. 어? 벌써? 벌써 막 침이. 소고기는 기름이죠. 아니, 소고기는 소금이지. 별거 다 했네. 참기름 좀. 참기름. 주섬주섬. 어, 이거. 야채 니가 담고. 주섬주섬. 먹을 만큼만 담아. 너무 많이 담지 마. 또 남으면 버리고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다 먹어야죠. 버섯도? 파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저거? 파채는 이따가 만들자. 그러면. 네. 김치는 따라 주시겠지?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BBQ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여기 BBQ집들 보면은 그게 많잖아. 고기 나온 대로 고기 구워서 먹으러 가겠습니다. 안 빠져. 아 진짜 이 시스템 좋은 것 같아. 샐러드 바가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샐러드나 야채 골라서 먹을 수 있고 버리는 게 없잖아. 네 너무 좋은데요? 어, 먹을 정도만 딱 하고 김치랑은 이렇게 따로 갖다 주시고 고기 싸 먹을 수 있는 김치나 백김치, 루저린 뭐 이런 거 갖다 주시니까 이런 시스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 샐러드 떨어지면 또 먹을 수 있고. 고기 언제 나온대? 아,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고기 나왔다. 우와 고기. 자, 꽃살, 부채살, 안창살. 우와. 얘를 왜 이렇게 안 오른데? 얘를 빨리 올라야 되는데. 이거 인덕션인가 봐요. 인덕션으로. 밑에 뭐가 없는데. 와 신기하다. 식물. 보람찬 알탕형 채널. 아주 배고파갖고 지금 아무것도 안 들린다 지금. 안창살하고 부채살. 종이 위에 굽는 것도 처음 보네요. 그러니까 세상 참 많이 좋아졌어. 한국은 다 이러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한국 너무 우리가 오래 안 가가지고 뒤처지는 중. 일단 안 남. 고기는 진짜 잘 굽는 사람이 구워야 돼. 한 명이 직업을 잃었습니다. 아 너무 빨리 뒤집었어. 아 육즙 다 넣었네. 이게 종이에다 구우니까 또 위생적이고 좋네. 그러네요. 안 타고. 아는 맛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아는 맛이 제일 무섭지. 다음은 모르는 맛으로. 하지 마. 베트남 사람만 아는 맛으로. 알아 먹어봐. 형도 하나 먹어볼게. 네.
시원하다. 녹았어요, 방금? 쑥 들어갔어. 꼴딱 하고 넘어가. 아, 그럼 저도 한번 또. 어우, 살살 녹네요. 다 구워버려, 씨. 맛있다. 고기 한 10년 만에 먹어보는 것 같아요. 와, 식당도 전세 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 좀 늦었잖아. 피부 미용 받고 오느라고. 아, 미트맨이야. 맛있네, 미트맨이야. 최고. 불멍의 시간. 여기 왠지 냉면이 맛있을 것 같아요. 고기가 맛있을 것 같아요. 확실해? 아마도. 아, 고기 괜찮다, 진짜. 다른데요? 종이로 통째로 알려주시네. 어, 되게 편리하고. 좋다. 네. 유쾌하니까. 쌈을 한번. 고기는 항상 오라. 우리 촬영하면서 소고기 처음 찍냐? 그랬어요? 그런 것 같은데? 아, 근데 쌀국수에 다 소고기라. 근데 이거랑 다르죠? 차원이 틀리지. 아, 까마. 어, 소고기가 들어가니까 오늘 형 더 잘생겨 보이시네. 아, 근데 고기는 단점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고기는 항상 옳지. 부채살 하이짬, 꽃살 하이짬. 그리고 물냉면, 비빔냉면. 이렇게 다 먹었네. 고기가 녹아버렸다, 녹아버렸어. 돼지기가 다 먹었네. 소식하는 돼지기가 소고기 먹으니까 녹여버리는구만. 냠냠! 야, 이 타이도 이거만. 야, 이거 흐름 끊기면 안 돼. 그죠? 저는 그래서 야채를 먹고 있었습니다. 고기 다시 시작하는 건가요? 다시 시작해야지. 다시 시작하고 이제 식사도 시켰으니까 이제 이거는 냉면이랑 같이 먹는 고기. 와, 송년회 제대로. 아, 송년회구나. 아. 샐러드 소스도 맛있으니까 아주 리필해 먹게 되네. 이거 리필 엄청 같아요. 부르지 않아도 내가 직접 가져가서 누가 또 먹을 수 있으니까. 형 과일은 안 드시는데 야채는 드시네요. 먹으면 안 되나? 아니, 형 건강에 좋은 거라. 야채 많이 드시라고. 야채는 좋아해. 형, 고기 많이야. 야채 많이야. 아. 많이 많이야. 많이 많이야. 그거 아니야. 진짜 배고팠었나 봐요. 그니까. 샐러드만 계속 먹고. 아, 고기 흐름 끊겨가지고, 씨. 아, 냉면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마지막 고기를 냉면과 함께 하는데. 숨길 수 없는 미소. 아, 진짜 맛있다. 아, 아, 비빔면. 우와. 우와. 아, 돼지기 거, 내 거. 이건 또 뽑으시는 것 같아. 아닌가? 냉면은 아는 맛. 겨자를 좀 넣고. 쏙 나왔어. 식초 좀 넣고. 면 직접 뽑은 거예요. 아우, 이빨 시려. 어우, 맛있다. 괜찮아? 많이 먹어. 오늘 회식이니까. 어우, 돼지기 회식하는 날. 김치 비빔면이네. 어우. 김치 비빔냉면. 봐봐. 진짜 물김치로 하신 거야. 야. 자자자. 아아. 국이 따로 시켜야 되는 거죠? 따로 시켜야 되고 상차림비는 1인당 10만 동. 왜? 고깃값이 언제 싸니까. 그렇죠. 괜찮지. 그래도 바람이 있다면 국이 같이 있었으면. 뭐 찌개나 뭐 계란찜 뭐 이런 거 서비스로 주시면. 다 안 주시면 어쩌려고. 대식아, 다 먹었다. 배고프셨나봐요. 야, 오늘 나 척겨. 아우, 배고파 죽는 줄 알았네. 그래도 오늘
연말 회식 제대로 했네. 너무 잘 먹었습니다. 다행이다. 내년에 얼마나 혹사시키시려고. 기대요. 해머이, 님비했네? 많이 나왔나 봐요. 아니? 둘이 뭐 8만원 나왔으면 뭐 소고기 먹고 8만원 나왔으면 적게 나온 거 아니야? 그렇긴 하네요. 아유, 무지하게 잘 먹었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 네. 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홀쭉한데? 봐봐요 형, 둠이 형 있어. 무지하게 먹었네. 미트맨이야. 고기 맛은 별반 다를 바 없이 소고기 맛있는 소고기고요. 근데 이제 상차림비에 찌개나 이런 게 조금 나왔으면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사장님께서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다른 집은 줘요. 상차림비 되면 찌개 조금 줘요. 더 얄밉게 주더라고요. 그 부분은 사장님께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상차림비가 있으면은 찌개라든지 계란찜이라든지 이런 게 서비스로 나오는 집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고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미트맨이야. 이렇게 자리가 넓고 아늑하니까 뭐 가족 모임이나 직장 내 회식 이런 거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트맨이야 최고. 오늘도 이렇게 식사 맛있게 했고요. 다음 영상에서 저는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이옹.